자, 오, 자, 바로 녹색불이 떴습니다. 자, 녹색불이 떠서 저기 저쪽에 보시면 들어있는 거 있는데, 자, 왜 이렇게 많이 떴어? 자, 하얗게 떠서, 자, 이게 놓쳤나 보다. 진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합니다. 보통 같은 경우 포켓스타 보면 딱 이렇게 자동적으로 떠가지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포켓스타. 오우, 계속 잡혀. 포켓스타 또 떴어. 자, 지금 제가 레벨 24인데요. 자, 모음노트 한번 보시게 되면 잡은 게 나오죠? 자, 지금 자전거 타고 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거기다가 포켓스타 잡고 열네, 열다, 열여, 우와,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네 개 정도 잡고, 포켓스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 보통 열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못 고쳤나 보다.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포켓몬고 플러스라는 제품인데요. 포켓몬고를 자동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가격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4만원대, 4만 7천원 정도에 구입해서 국내 배송까지 되는 제품이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일본판 있고 미국 버전이 있는데, 나 미국 버전 주문했는데 이거 한국판 들어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손이나 그 바디 주머니 차가지고 알람이 울리게 되면 눌러주시게 되면 스마트폰을 켜지 않고 바로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여기 포켓몬스터 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여기 설정에 보시게 되면 여기 포켓몬고 플러스라는 항목 있죠?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포켓몬 알림, 포켓스탑 알림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애플 아이워치 제품 되겠는데요. 이것도 저 스마트폰 앱이 있죠? 아이폰에만 있는데 이것도 포켓몬하고 포켓스탑이 있게 되면 알려주긴 하는데, 이거는 알려주기만 하고 자동으로 잡아주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스위치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잡아준다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떤 건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상당히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작은 플라스틱 돼가지고 약간 걸개 같은 거 끼울 수 있는 거, 요거 이제 건전지 빼는 거겠죠? 자, 이제 빼게 되시게 되면 작동하겠고, 자, 요건 손목에 끼울 수 있는 스트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요걸 자전거에다 걸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뒤쪽에 있는 나사를 빼서 주시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CR2032 요거 수온건전지 큰 거 자주 보이는 건데, 요거 배터리는 꽤 오래 간다고 들어있고요. 자, 요렇게 이쪽에다가 연결해 주셔가지고, 자, 뒤쪽에 있는 거 잠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앱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뜨는데, 본체와 진동이 전멸을, 진동과 전멸로 알려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녹색 전멸이면 잡은 적 있는 포켓몬입니다. 노란색이면 잡지 않은 포켓몬이니까 이럴 땐 꼭 잡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시면, 버튼을 눌러서 잡으면 일곱색으로 깜빡이고, 놓치면 빨간색으로 깜빡인데네요. 자, 고 플러스 가시게 되면 이쪽에도 색이 전멸돼서 눌러주시게 되면 얼추도 쓰게 되어 있고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켓몬고 요 동그란 거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깜빡이게 되죠? 깜빡이게 되고, 블루투스 따로 설정 안 해도 되나? 자, 이쪽에다가 포켓몬고 플러스 하게 되면 블루투스 연결 요청, 쌍으로 연결 눌러주시게 되면, 이쪽에도 진동이 좀 살짝 왔네요. 포켓몬고 플러스에 연결됐다고 나오고요. 아까만 나왔던 거 그대로 되어 있는데, 자, 나가서 이제 공짜로 잡아봐야겠다. 이제 솔직히 좀 뭐라 그럴까, 요즘 포켓몬고가 인기도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어제 그 매번 똑같은 거, 지금 레벨이 저희가 몇이죠? 24레벨 정도 됐는데, 아, 이제 맨날 똑같은 것만 나와서 잡기가 좀 지겨웠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편하게 잡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구입 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건 모든 스마트폰에서 되는 건 아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5부터 지원을 하고요. iOS 8부터 지원을 하면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4.4부터 지원하고요. 블루투스 당연히 지원돼야 되고, 램 2기가 이상 탑재 단말기에서 지원한다 그러니까 그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게 되면 연결이 돼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앱을 종료해 버리시게 되면, 종료하고 다시 들어가 볼까요? 종료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자, 이게 지금 저기 이게 지금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요 기계 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거 보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접속이 끊겨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요걸 다시 눌러주시게 되면 포켓몬고 본조에 눌러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눌러주시게 되면 포켓몬고 연결하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가끔씩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보시고 하시다가 이렇게 포켓몬이 안 나오지? 그러시다 보면 다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또 나왔네요. 네, 편하게 잡어. 하얗게 그냥. 어, 잡았대. 어, 자동으로 잡았다고 나오지? 응. 도망쳤다도 나오고. 자, 그럼 잘 작동하나 한번 볼까요? 자, 오우, 자, 바로 녹색불이 떴습니다. 자, 녹색불이 떠서 저쪽에 보시면 들어있는 거 있는데. 자, 왜 이렇게 많이 떴어? 자, 하얗게 떠서. 자, 이게 놓쳤나 보다. 자, 자, 녹색들. 내가 원하는 걸 잡을 수는 없고, 잡아주는 것만 잡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또 녹색불 들어와서. 자, 이걸 자동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저기 많으니까 포켓스탑은 따로 못 간다. 포켓스탑은 조금 순위가 떨어지는 것 같네요. 잘 잡는구나. 자, 라이코를 잡고 포켓스탑, 이번에 포켓스탑 잡았다고 나왔다고 파란불이 떠서. 자, 포켓스탑 도구를 얻었다고 나오고. 자, 또 다른 포켓스탑. 포켓스탑은 조금 순위가 포켓몬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합니다. 보통 같은 경우 포켓스탑 오면 딱 이렇게 자동적으로 떠가지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포켓스탑. 오, 계속 잡혀. 포켓스탑 또 떴어. 아, 이차 잡아갈게요. 자. 자, 또 떴어요. 바쁘다, 바빠. 누르기도. 자, 지금은 좀 촬영하느냐고 한 손으로 타느냐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예, 이런 때는 괜찮네요. 여기가 좀 많이 몰린 데라서 아주 그냥 계속 뜹니다. 또 포켓스탑. 제가 출퇴근하는 길에 한 3분 정도 거리에 포켓스탑이 한 15개? 아니 12개 있구나. 12개 있어서 여기 또 들어왔어. 네, 요거 있으면 좀 더 안전하게. 가끔은 진짜 자전거 타면서 하다 보면 좀 위험할 때도 있는데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지금 제가 레벨 24인데요. 자, 모음 노트 한번 보시게 되면 잡은 게 나오죠? 자, 지금 자전거 타고 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거기다가 포켓스탑 잡고, 14, 15, 16. 우와, 17, 18, 19, 20, 21, 22, 23, 24, 24개 정도 잡고, 포켓스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 보통 12개 나오는데 하나는 못 고쳤나 보다. 자,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 좀 잡는 재미는 없죠. 예, 근데 좀 하시다 보면 지겹잖아요. 잡는 것도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고. 그래서 이제 포인트 늘리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떴는데 저 반경 안으로 가야 됩니다. 가보죠. 뭐, 반경 쪽으로. 반경 쪽으로 가야 요게에서 뜹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는 안 잡힌다는 얘기네. 자, 이렇게 반경으로 오니까 잡히죠? 눌러주시고 잡아라. 볼을 몇 개나 쓰시려나. 도망만 가지마. 자, 잡았다고 나오죠. 아이고, 신기하게 재밌긴 하다.
출퇴근하면서 요즘 열심히 잡고 있는데요. 나름으로 뭐 그냥 괜찮은 가격 대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끊기는 현상이 좀 자주 있어가지고 이 포켓몬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안 잡히고요. 자, 여기 포켓몬이 실행된 상태에서 그 포켓몬이 그 떠야 됩니다. 그 포켓몬 플러스가 떠야 되니까 그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다시 껐다 키니까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그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욕한 다음에 다시 눌러주시면 되긴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포켓몬에서 설정 누르시고 자, 여기 보시면 배터리 절전 있잖아요. 절전 하신 다음에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시는 게 가장 편리할 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포켓몬 잡는 재미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포켓몬 포인트 같은 거 얻기 편하기는 좋은 것 같은데 물론 그 동네에 뭐 포켓스탑이나 포켓몬이 자주 출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처럼 저기 또 동네 쪽에 포켓스탑이나 그 곡이 좀 많아가지고 좀 자주 잡기 편하신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도 꽤 그 안전 유의하시면서 타시는데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또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한 4만 원대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오늘도 멋진 포켓몬들 많이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